요즘 TV를 보면 먹는 방송이나 요리하는 방송이 인기입니다. 이른바 먹방과 국방의 전성시대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국내 외식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저의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새로운 메뉴와 다양한 콘셉트의 식당들이 속속 등장했고 스타 셰프들의 활약으로 인한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재탄생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 이곳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족발집에서도 족발 삶는 것부터 깔랑면집 배달. 외식업계에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30대 젊은 창업가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공개한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처럼 외식업계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 식품 외식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식품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아주는 그리고 우리 식품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안내해주는 그런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페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 외식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의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지원자분들은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고 식품 실제 그 기업에 들어왔을 때 식품 개발이 어떤 업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는 품질 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셔서 그쪽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상당히 지금 평소에 관심 많았던 기업들이 좀 많이 참가를 했고 또 관련한 이제 컨설팅 자체가 좀 되게 순조롭게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많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회사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직접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회사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자 남자 비율 같은 거라도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인재들에게는 채용의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몇몇 기업은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악조건 속에서도 공채 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건넸습니다. 면접에 앞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 평소에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제 실력이 얼만큼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네, 좋았고 다른 뭐 긴장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충고도 해주셔서 좋았어요. 최근 글로벌 역량을 우선시하는 취업 트렌드에 맞춰 외국인 면접 부스와 메이크업, 드레스 코드 등을 상담하는 이미지 코칭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컬러랑 저랑 잘 어울리는 컬러가 완전 반대였다는 거 지금 알아가지고 되게 도움되고 있어요. 면접에 있어 첫인상은 아주 중요한데요. 박람회 현장에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이미지의 중요성과 각자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돼 청년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은 블로거를 많이 보시고 여성 면접 화장 팁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라인을 진하게 그렸을 때 주변의 친구분들이 너 오늘 좀 인상이 강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절대 그렇게 찍어주시면 그렇게 화장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고 너무 단일한 색깔보다는 본인이 확실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색감적인 컬러를 골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취업과 관련해 한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도
면접 기술과 취업 성공에 필요한 소양, 그리고 취업 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외식 관련된 전공을 하고 외식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냥 그 외부에서 보는, 내가 고객으로 식당을 갔을 때, 왜 고객으로 레스토랑 가거나 이런 카페를 찾았을 때의 그 느낌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매니저로서 아니면 그 서비스하는 이제 스텝으로서 느끼는 그 애환이나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괴리를 느끼고 하신 분들 꽤 있으시고 그래서 당장 상당수는 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일을 구현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경험을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식품 산업이 작은 것 같지만은 실제 규모는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 IT 산업보다도 훨씬 큰 규모가 식품 산업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더 커갈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훨씬 더 커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 산업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와 꿈을 식품업계에서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라고 정부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 뜨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 시장 외식산업. 외식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